CC링크 모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마스터 모듈입니다. 우리 모델명이 QJ61, BT11N 그 모듈이고, 그 아래에 있는 녹화할 소리가 그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버튼, 이 두 개요. 이 두 개가 국번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자세히 보면 스테이션 넘버라고 해서 곱하기 10 곱하기 1 되어 있는데 지금 0번 마스터 그룹으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0번으로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모드 다이얼은 속도가 0에서 4까지는 속도고 나머지는 테스트 모드 이런 것들인데 0번에 맞춰져 있는 거죠. 0번에 맞춰 있다는 얘기는 가장 느린 속도인 156kbps 그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단자들이 총 4개를 연결해서 쓰는데 DADB, DG, 그 뒤에 이제 쉴드까지 연결해서 쓰게 됩니다. 쉴드가 맨 밑에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있고, 실제 리모트 IO 모듈을 쓸 때는 배선을 해야 되는데, 저기 있는 마스터 모듈 요 4개 연결된 거에서 밑에 쪽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전원은 별도로 써도 되는데 별도 전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을 여기다 갖다 쓴 거죠. 그리고 DADB, DG 신호선 세 가닥을 각각 리모트 모듈에 각각 DA, A는 A끼리, B는 B끼리요. A는 A끼리, B는 B끼리, 그리고 G는 G끼리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배선을 우리 교재에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마스터에서 이제 A는 A끼리 연결을 하고, 지금 이 그림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A는 A끼리 연결하고, B는 B끼리, G는 G끼리, 그리고 쉴드선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쉴드선이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은 겉에 이렇게 차폐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점점점점으로 아까 쉴드선 보여드렸잖아요. 그 쉴드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단저항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종단저항은 말 그대로 각각 말단, 가장 그 네트워크에서 가장 마지막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만 각각 종단저항을 하나씩만 달아주면 되고, 요거는 종단에서 신호가 상대에서 없어지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달아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단저항의 크기는, 종단저항의 크기는 전용 케이블로 할 때는 110옴 하고 고속기 케이블로 할 때는 110옴 단 이때 와트수 2분의 1와트 짜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배선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모트 모듈이 지금 요 교재에 나와 있는 요건데, 스위치 하나하고 램프 하나만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원 24V를 각각 연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DA는 A끼리, B는 B끼리, G는 G끼리 연결을 했었고요.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컴에다 플러스를 연결을 했죠. 컴에 플러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X0에다가 스위치를 연결을 했고, 반대편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 안에 있는 포토커플러의 LED가 점등제도로 된 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력 모듈은 여기가 쌍으로 되어 있는 입력 모듈이라서 컴단을 플러스로 잡아도 되고 마이너스로 잡아도 되는 거죠. LED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1번 국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출력 모듈을 2번 국으로 설정을 했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A는 A끼리 연결하고 B는 B에서 연결하고 G는 G에서 연결하고요. 전원은 각각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램프를 하나 다른 거죠. 그래서 제 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컴 A에다가 컴 A에 플러스 연결하고 컴 B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한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전기가 쭉 들어가서 프로그램 상에서 접점을 ON을 시키면은 전기가 부하로 쭉 들어가가지고 컴 B로 빠져나오겠죠. 컴 B는 마이너스로 전기가 들어가죠. 이렇게 배선은 해 놓았습니다. 장비에 해놨고, 마스터 국번이 0번 그리고 여기를 1번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2번으로 세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속도는 전부 다 0에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왼 앞에 있는 마스터 모듈은 스테이션 넘버 00, 10번도 0번, 1번도 0번, 그리고 모드는 0번, 그리고 리모트 모듈에 앞에 있는 거 스테이션 넘버, 여기도 다 스위치를 밑으로 내려서 0번으로 맞춰, 1번. 1번만 올려서 1번으로 맞췄고요. B 레이트는 통신 속도기 때문에 0으로 맞췄고요. 그 옆에 있는 출력 모듈도
2번 복번으로 맞추기 위해서 2번만 스위치를 지금 올렸고요. 그리고 이 속도는 다 0으로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스타팅 어드레스를 쉽게 읽어 올려면 PLC 파라미터에서 IO 값을 읽어 오면 편하죠. 그 중에 우리 거는 4번 슬롯에 CC링크 모듈이 있는 거고요. 그 스타트 어드레스가 4제로인 거가 확인이 됐죠. 그래서 CC링크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CC링크 모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스타팅 어드레스, 우리 마스터 모듈, 여기에 있는 마스터 모듈의 스타팅 어드레스가 4제로인 거죠. 4제로인데 얘 종류는 마스터 스테이션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리모트 넷 버전은 버전 1,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 버전 1보다는 2가 데이터 용량,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 우리 지금 마스터 모듈에 연결되어 있는 모듈은 한 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토탈 모듈을 두 개를 연결한 거고요. 그리고 이 리모트에 리모트 X, 리모트 Y의 어드레스를 1000번부터 하겠다. 근데 1000번부터 할 때 각 점수가 1, 9기 점유하는 게 32점씩 점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번 국이 점유하는 게 X, 1빵빵부터 X, 10, 1F까지. 그리고, 이거 색깔 바뀌나? 안 바뀌네. 출력도, 그, 어드레스는 쓰진 않지만 Y, 1000부터 Y, 10, 1F까지. 이렇게 점유를 하는 거고, 2번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X, 1020부터 1023F까지 이렇게 점유를 하고요. 그리고 Y 1020부터 1023F까지 점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스위치는 X1000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램프는 Y 램프니까 출력기기니까 1020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출력이니까 Y1020이 된다고요. 그래서 설정은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 통신에 관련된 그 스페셜 릴레이하고 레지스터로 SB 메모리가 있는데, 지금은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쓸 일은 없는데 할당은 해줘야 되니까 해준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션 인포메이션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건 리모트 IO 스테이션이라서 둘 다 그냥 IO 스테이션 해놨고요. 7시만 점유를 하기 때문에 7시 점유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매뉴얼에 있습니다. 각각 이 모듈을 샀을 때 이 모듈을 사면 이 모듈이 몇 국수로 점유한다, 매뉴얼에 있어요. 7시 점유하기 때문에 7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엔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엔드를 해주고, 프로그램은 스위치를 누르면 X1000에 신호가 들어올 거니까 신호 들어온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짠 거고, Y1020을 온오프 시키기 위해서 강제 온오프 신호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라이팅하고 난 다음에 PLC를 껐다 키거나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고요. 프로그램을 껐다 키거나 아니면은 PLC 전원, 아니 저기 PLC CPU를 리셋을 해버리면 이렇게 리셋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게 여기 마스터 모듈, 마스터 모듈에 에러의 불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되고, 각각 리모트 모듈에도 링크 런하고 링크 에러 쪽에 특별히 어떤 이상 신호가 있는가 봐야 되죠. 링크 런 신호 들어가 있으면 정상인 거고, 에러에 들어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은 여기 또 있어요. 다이그너스틱 들어오시면은 그 CC 링크 다이그너스틱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 들어가 보면은 뭐 루프 테스트 하는 것도 있고, 다 기본적으로 연결하면 선택값들이 나와요. 여기가 연결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여기가 뜹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모듈이 여기 있으면 보이니까 금방 알지만, 멀리 있을 경우에는 접속해서 몇 번째 리모트 모듈이 현재 문제가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루프 테스트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지금 파란색이기 때문에 노말로 떴죠. 정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빨간색 뜨겠죠. 뭐 통신 속도도 뭐 이렇게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CC링크, 필드버스 CC링크 모듈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 뭐 스테이터스 로깅도 뭐 기능도 있고요. 정상이란 얘기죠. 이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점검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보면 X1000 신호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강제로 램프를 ON을 하면은 Y106이 켜져서 실제 램프가 켜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래서 스위치 누르면 YX1000 들어오는 거 확인되고, 강제로 이걸 이렇게 빼야겠네요. 프로그램 상에서 강제로 Y1020을 온오프를 하면은 램프가 제어가 되는 게 보이고, 그냥 다이렉트로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램프 온오프 하는 거니까 세팅하는 게 답니다. 이거 통신 파라미터가 바뀌지 않는 거는 굳이 그 전원 껐다 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뭐 스위치 누르면은 램프 바로 켜지겠죠. 테스트만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뭐 센서를 달 수도 있는 거고, 스위치를 달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 출력부에는 솔레노이드 밸브나 다른 것도 설치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단, 통신을 쓰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비용이 절감되니까 배선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신뢰성도 늘어나고, 인력, 인건비도 감소될 수도 있고, 이러한 용도로 때문에 통신을 쓴다. 근거리면 지금 문제가 안 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최대 1.2km까지 가는데, 1.1km 바깥에 어떤 스위치 값을 뭐 30개를 가져가야 된다. 그럼 디지털 라인으로 가면은 30개가 가야 되는데, 통신 라인을 끊고 가면은 4가닥만 가면 되니까.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게 되게 효율적인 게 뭐냐면, 랜선도 100m 밖에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랜선 있잖아요. 랜선도 통신 규격은 100m예요. 100m를 넘으면 주변에 허브를 달아야 돼요. 근데 얘는 허브 없이, 어떻게? 1km를 가니까, 통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기계 제어 용도라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용도로 통신 모듈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질문.